자, 그럼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호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부장님은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계신지 저희가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위치 때문에 많이 빠졌고, 오늘 이제 반대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런 전쟁 이슈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그들만의 시세를 만들고 있는 섹터가 지금 교육 쪽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업계가 이제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19로 좀 극복하면서 특히 이제 작년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또 올해는 온라인 쪽으로 포함해서 이 에듀테크 쪽으로 교육업체들의 사업을 이제 강화하면서 성장의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뭐 웅진신급이라든가 메가스터디 교육, 비상교육, 이렇게 청년 러닝 등등이 있거든요. 실적도 다 작년에 괜찮았고요.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해서 크게 세자릿 수까지도 성장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팬데믹에 의한 매출이라든 정체라든 적자를 다 탈피하면서 특히 이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쪽에 사업들이 성장했고,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오미크론 확진세가 굉장히 크게 뭐그 치명률은 낮더라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이 더 매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웅진신급 같은 경우가 웅진 북센을 자회사로 작년 6월달 편입을 하면서 외형제 성장을 좀 이뤘고, 뭐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02% 성장이 나타나면서 특히 온라인 쪽으로도 유아 쪽으로 진출했고, LEI 쪽, 초등 쪽의 온라인 교육 사업이 매출이 급증했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스마트 학습 브랜드 와이즈 캠프라든가 중등 인터넷 교육이 굉장히 성장세가 많이 나타난 거 봤을 때는 이런 그 온라인 교육 쪽도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 나오니까 오늘 온라인 교육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눌림목인데,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지수랑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 중에서 실제 성장세 같은 눈에 띄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프레임이 이제 학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2015년부터 2035년까지는 계속 좀 줄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줄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온라인 교육 업체들 실적이 계속 크게 고성장을 나타나고 있고, 4분기가 굉장히 원래 비수기인데 결방이 있어서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영업이익 79억 정도로 340% 성장이 나타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영업이익률도 4.5%, 4%대가 처음 나왔습니다. 상사 1호 4분기 영업이익 4%는 처음이고, 보통 한 1.4% 정도 나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작년 이제 그 4분기에 영유아 쪽그 시장도 진출했습니다. 그 AI 기술 활용한 에듀테크 자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이쪽으로 본격 진출해서 그 시장에서의 연령별, 사업 영역별 그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영유아, 초중등, 고등, 성인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성공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특히 동사의 LEI 초중 교육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매출액이 거의 150% 정도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가장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고요. 또 올해 이제 그 고등입시 교육도 약간 좀 변화가 생겨서 정시 비중이 올라가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동사가 이제 메가패스 이제 그 구독 강의권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한6% 올렸기 때문에 이쪽도 올해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또 올해 공무원 시장이 좀그 시험이 변화가 있습니다. 공무원 7, 9급의 채용 감면 개편되면서 여기에 2타 강사를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한국사라든가 형법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1타 강사를 영입을 하면서 이쪽 부분의 시장 파일을 더 점유를 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취업 공무원 시장도 매출 비중이 한 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전 연령대 그 교육 사업이 좀 괜찮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내년에 1,900억 정도 보고, 작년에 99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50%, 내년도 26%의 영업이익 성장세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밸류가 8배 좀 넘습니다. 한 8.5배 정도 이 정도 될 텐데,
증권사 타겟 PL 12배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10배 정도로 봐도 올해 최종 EPS 9,568원, 내년에 12,334원 봐서 그냥 10배 봐줘도 1차 95,000원, 2차 12만 원 정도 목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82,400원, 500원 정도 되거든요. 뭐 이 정도 83,000 아래 이하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 가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 관련주 중에 메가스터디 교육 앞으로 행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